가끔 RTX 4090이 4개 장착된 시스템이 저희 스튜디오로 들어오면 다들 각기 다른 감상평을 보입니다. 저희 디자이너의 경우엔 배그 돌려보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영상팀에서는 저걸로 렌더링 돌리면 빠를까? 와 같은 생각을 하곤 하죠. 오늘 준비한 물건도 컴퓨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물건이라 생각합니다. 무려 96코어, 192스레드의 괴물 CPU,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 7995WX의 성능은 어떨지 직접 테스트해보고 CPU를 활용한 연산에서의 성능은 어떨지 그리고 영상 편집 성능은 과연 어떨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이번에 새로 출시된 스레드리퍼 시리즈의 코드네임은 스톰픽으로 저희가 준비한 7995WX는 그 중에서도 최상급 제품입니다. i9-14900K나 7950X3D가 범접할 수 없는 현존 끝판왕 CPU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박스 디자인인데요. 기존 라이젠의 상징과도 같은 주황색 박스에서 회색 박스로 디자인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뒤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CPU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박스를 열면 AMD라고 써져 있는 완충제가 가장 먼저 보이고요. 이 완충제를 꺼내면 그 안에 CPU가 들어있습니다. 기존 패키징은 약간 뚱뚱한 디자인이었다면 이번 패키징은 기존에 비해 꽤나 심플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스레드리퍼가 휘황찬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구성품은 스레드리퍼 본품, 전용 별나사 드라이버, 브라켓, 스티커가 있습니다. CPU의 제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와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역시 기존 64코어에서 96코어로 1.5배 더 많은 코어를 탑재했다는 것이겠죠. 이 외에도 달라진 점을 한번 살펴보면 소켓 이름이 STR5로 변경되었고 베이스 클럭은 줄었지만 부스트 클럭은 전작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L2 캐시와 L3 캐시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TDP가 280W에서 350W로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i9-14900K가 전력 제한을 해제했을 때 360W를 먹는다는 걸 생각하면 96코어 CPU가 350W 먹는 것쯤은 별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i9-14900K를 충분히 쿨링해줄 수 있는 크라켄 360이나 아트모스 360에 상응하는 최상급 쿨링 시스템이 필요한 CPU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CPU 쿨러는 이전 샤갈 프로에서 지원하는 TR4 계열 쿨러들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바뀐 점이 많아 과연 성능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96코어 괴물 CPU의 성능은 어떨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PU의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네벤치 R23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스레드리퍼 7995WX 멀티코어 104138점, 싱글코어 1679점으로 기존 영상에서 5995WX가 멀티코어 67510점, 싱글코어 1454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멀티코어 점수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54%의 성능 향상에 멀티코어가 10만 점이라니 인텔 i9-14900K의 멀티 점수가 38000점 가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웬만한 하이엔드 CPU를 압도하는 엄청난 점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싱글코어 점수도 클럭과 공정 개선 등의 이유로 15%가량 향상되었습니다. 전작보다 성능은 확실히 좋아졌네요. 성능 확실하죠? 시네벤치 2024에서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았습니다. 멀티코어 4591점, 싱글코어 109점으로 멀티코어 점수가 인텔 i9-13900K의 무려 2.4배가량 높은 점수를 마크하였습니다. 시네벤치 점수를 보니 벌써부터 이 컴퓨터로 영상 편집을 해보면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CPU의 스레드별로 성능을 볼 수 있는 3D마크 CPU 프로파일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테스트 결과 맥스 스레드 스코어 25387점, 16스레드 13197점, 8스레드 7095점, 4스레드 3752점, 2스레드 2100점, 1스레드 1050점을 마크하였습니다. 5995WX를 리뷰했을 당시의 점수도 한번 보면 각각 18497점, 11063점, 5826점, 3099점, 1505점, 874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 이상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맥스 스레드 점수와 이스레드 점수는 각각 37%, 39%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벤치마크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니 실제 작업 시의 성능은 과연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제가 얼마 전 영상으로 소개드린 7995WX에 RTX 4090 내장이 장착된 딥러닝용 수랭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심지어 메모리도 1테라가 탑재되었습니다. SSD도 아니고 메모리가 1테라라니 이 워크스테이션의 스펙 어마어마하죠. 영상 및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바이레터럴 필터 5995WX 189.18, 7995WX 117.58ms, 메디안 필터 5995WX 11.41, 7995WX 8.92ms,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필터 5995WX 863.47, 7995WX 182.92ms,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필터 599W-846.18, 795W-176.12ms, 코이런스 인행싱 디퓨전 599W-2630.34, 795W-1282.89ms, 가이드 필터 599W-87.62, 795W-86.29ms로 각각 161%, 128%, 472%, 480%, 205%, 102%만큼의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가우시안 필터를 활용하는 작업에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 자, 가우시안 필터 계열의 작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면 영상 편집 성능이 어떤지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에서 렌더링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궁금해서 테스트해본 것이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교는 제가 마침 테스트 중이었던 14700K 컴퓨터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i7-14700K 색보정 56초, 예능 편집 34초, 799WX 색보정 50초, 예능 편집 37초로 96코어 CPU를 사용하는 게 전혀 의미 없었습니다. 뭐 예상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허무하네요. 이걸로 직접 편집도 해보았는데요. CPU의 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테빌라이저 같은 효과를 넣을 때 연산이 훨씬 빨리 끝나 원활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에펙 렌더링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i7-14700K 3분 33초, 799WX 2분 10초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에펙이 몇 년 전 멀티프레임 렌더링이 업데이트되고 나서 코어 개수가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었거든요. 자, 오늘은 795WX의 성능을 확인해보고 영상 및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들의 성능과 영상 편집 성능도 확인해보았는데요. 전작인 599WX가 1,000만원 정도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CPU 하나가 경차 가격이라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했었습니다. 이번 795WX는 더욱 비싸져서 돌아왔습니다. 이 CPU의 가격을 확인해보면 CPU 값만 1,500만원이 넘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이 CPU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96코어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이만한 CPU가 없습니다. 벤치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정말 역대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그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컴퓨터로 게임도 한번 돌려보고 싶었지만 영상 분량상 넣지 못했습니다. 요청이 많다면 나중에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좋고 안정적인 워크스테이션을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영재 컴퓨터의 워크스테이션 전문가 저 송 실장에게 연락주세요. 워크스테이션은 영재 컴퓨터 아시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